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탈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 너무나 예쁜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10월이에요. 삶의 향기가 가득한 신앙 스토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서 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바로 이정호 순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년교회 5교구 3순을 섬기고 있는 이정옥 순장입니다. 와, 어머, 순장님 너무 우아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스튜디오를 또 환하게 밝혀주고 계신데요. 아유, 어떠세요? 이렇게 나오시니까요. 네, 긴장과 설렘 중간 어딘가에 감정으로 나왔는데 네. 역시 긴장이 네. 되네요. 아, 그러시군요. 긴장되시는 마음 살짝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 해드릴게요. 10월의 문을 신앙의 향기로 활짝 열어주실 순장님과의 시간이 기대됩니다. 자, 우리 순장님 먼저 섬기고 계신 순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꿈꾸는 교회수는 우길, 한국, 창부 아파트 및 외곽 지역에 살고 계시는 순원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작은 사랑방 같은 순입니다. 아유, 꿈꾸는 교회 순. 이름부터 벌써 꿈으로 가득 찬 순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사랑방 같은 순, 너무너무 정다운 순인데요. 언제든 무엇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가득할 것 같아요, 순장님. 네, 거의 연령대가 비슷하셔서 순모임으로 삶을 나눌 때 빠른 공감으로 서로 이해하며 문제가 있는 순원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섬겨주는 마음 따뜻한 순원들이십니다. 아유, 네. 순모임이나 이렇게 신방하시면서 감동 받으셨던 일이나 또 뭐 안타까운 일 등이 좀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네. 순원들 중 몇 분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예배와 기도회 또 순모임 또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론 힘들어 지칠 때가 많음에도 현실이 어떠하든지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침을 보아왔습니다. 네. 예로 1, 2부 찬양 사역을 하는 순원은 주일 오전 6시에 일어나 준비하느라 몹시 피곤하여도 기쁨으로 이 사역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을 듣고 감사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아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순원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강건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순모임 시간에 나누며 은혜를 공유하였습니다. 아유,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은 아름다운 순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나누며 또 서로 도전받고 격려하는 사랑방 같은 순. 와, 우리 순장님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냥 친구들과 교회가 좋아서 다녔지만 네. 세례를 받은 청소년 시절 하나님과 교회가 너무 좋아서 수업을 마치면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땐 군부대 위문공려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특히 성극할 땐 제가 마리아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아우, 지금 뵈니까 정말 마리아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늘 순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주실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부터 또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오셨네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기억을 좀 나눠주세요. 네, 처음 접한 때는 초등학교 때였으나 네. 청소년 시절 여름 수련회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을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 네. 청소년기에 만나셨군요. 네. 청년 시절에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네, 저희 같은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는 시기였습니다. 주시는 말씀 잘 따르고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고
성경 암송대회를 청년부가 주최하게 되어 남편은 사회자로 저는 참가자로 열심히 사역하였지요. 아유, 그때부터 아주 서로 청년부의 기둥으로 또 열심히 사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청년 시절 같은 교회에서 남편분을 만나셨군요. 네. 그러면 함께 사역하시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나눠주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중에 저희는 함께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공휴일이 되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네. 그때는 참 열정 가득했습니다. 네.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때는 청년으로서 함께 동역했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네. 주일에는 또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평상시에 또 공휴일에까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던 그런 귀한 추억을 나눠주셨네요. 우리 이정옥 순장님께서는 상곡교회는 또 언제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네. 상곡교회 가족이 된 것은 10년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다가 먼 거리를 오가다 보니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의 교회를 찾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등록하게 되었죠. 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순장님의 삶 속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사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섞이다 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헛헛한 마음에는 세상 즐거움으로 채워져 제가 우선인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상곡교회에 와서 스타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말씀을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아유, 아멘.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을 지켜오려고 애쓰고 계신 우리 순장님께 또 하나님께서 변화된 순장님께 많은 축복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축복이실까요? 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오게 하신 일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남편과 자녀를 주신 일입니다. 아우, 믿음의 가정 제가 살짝 듣기로 아주 아버님 때부터 그렇게 신앙의 명가로 신앙을 이어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벌써 지금 권사님 때가 지금 4대시고 네. 이제 그 뒤에 손자분까지 하시면 6대입니다. 와, 정말 너무 큰 축복이세요. 네. 네.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오시면서 어떤 점이 또 가장 좋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신앙의 멘토와 동역자로 시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나 전도를 나갈 때에 미리 아신 것처럼 전화해 주셔서 용기를 주셨고 특히 명절이 되면 저희 한 40명쯤 되는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네. 아버님의 성경 말씀과 훈계를 들으면서 새롭게 결단하기도 하고요.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축복기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40여 명의 대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으셨네요. 네. 예, 아우,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권사님께서 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라고 생각하신 일이 있다면 또 어떤 일이 있으세요? 네, 소설가 생텍쥐페리 소설 어린 왕자 네. 중에서 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제가 슬플 때나 기쁠 때 또 힘들 때에 이분들의 위로와 격려, 관심과 섬김을 통해 힘을 내었고 나이 들매도 늘 친구처럼 지내며 사역하고 있음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유,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역자가 곁에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선물이자 축복이죠. 이종욱 순장님께서 또 힘드셨던 시기도 있으셨을 텐데요. 언제실까요? 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건강으로
건강의 질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떨고 있는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힘든 시간을 말씀 암송하며 나를 붙들어주시며 또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이겨내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이겨내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 딸아 내 딸아 힘내라 이렇게 응원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은 남편분 건강 괜찮으시죠? 네, 아주 건강하게 맡은 사역에도 변함없이 즐겁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힘쓰시는 순장님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은혜 가득입니다. 우리 이정옥 순장님은 또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며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가장 작은 위기나 또 혼자 알았던 그런 결핍마다 가족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살았었지요. 네,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시고 싶은 그런 비전이나 이런 꿈꾸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실까요?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잠언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며 사는 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단기 선교팀을 따라 해외 선교를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해외 선교의 비전으로의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우리 이정옥 순장님의 비전으로의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순장님의 마음을 담은 음성 편지를 좀 순식구들에게 좀 띄워주세요. 샬롬, 순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잘 이겨내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순장을 도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장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하는 순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순을 만들어 갑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방 순식구들에게, 꿈꾸는 교회 순식구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주셨네요. 권사님, 우리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네,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손주들의 신앙을 본받고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멋지게 써내려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가족들에게도 또 마음을 좀 띄워주세요.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띄우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각자의 삶에 최선과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고마움을 전한다. 하나님을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을 따라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돌보고 이끌어 주실 것이니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바라며 언제나처럼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게. 사랑한다 얘들아. 가장 중요한 유산, 그 믿음을 남겨주시고자 기도하시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이정옥 순장님의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어가시는 그렇게 은혜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우리 권사님 타임머신을 타고 어느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네. 청년부 활동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마음껏 더 사회 가고 싶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일학교 1학년을 잠시 맡아 아이들과 즐겁게 뛰노며 섬겨주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사역이었어요. 아유, 네. 아까도 남편분과 청년 시절에 그 열정을 다해 사역하신 추억을 나눠주셨는데 아마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아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장년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린이교회 사역도 협력해 주시길 저희가 또 소망해 봅니다. 천국 갈 때 우리 권사님께서 꼭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어떤 거예요? 아, 저는 꽃바구니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담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이종옥 순장님 꽃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기뻐하시는 꽃이 되도록 사역하며 전도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옥 순장님께 산곡교회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우리 산곡교회를 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 네.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어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우리 산곡교회 와서 스타트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깊게 알게 되어서 감사함이 참 큽니다. 아유, 네. 이렇게 또 나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힐링타임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한 곡 소개해 주세요.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양 곡을 들으면서 저는 모든 그 힘든 시간들을 많이 잘 이겨냈어요. 네. 소심한 성격과 두려움이 항상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자주 들으면서부터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었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힐링타임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우,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 가득 안고 믿음의 가정 세우고 기쁘게 사역하고 계신 우리 이정옥 순장님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장님 처음에 많이 긴장되시고 또 설레시고 그러셨는데 어떠세요? 네, 힐링타임 가족들과 귀한 시간 또 귀한 자리에서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또 이렇게 목 상태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또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삶의 향기 가득한 신앙 스토리 이정옥 순장님의 선물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 드리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오에 찾아오는 힐링 타임.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네.
낙심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